뮤직이 지금까지 해온 시간을 되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야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300회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뭐 했나요? 특별 게스트. 특별 게스트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나와주세요. 뭐야? 아 수사. 뭐야? 이게 특별 게스트 아닌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름 네. 이렇게 댄디한 모습 처음 봅니다. 자, 찬스터리. 올드뮤직 담당 PD. 아 어쨌든 오늘 300회 특집 조촐하게 한번. 네. 예. 메이크업도 하셨네요. 네, 뭐 결혼식이 오늘 처음으로. 아, 결혼식이 오늘 처음으로. 장미여관 CD 들고 왔는데 출연 안 시켜준 PD가 이 PD네요. 아니, 네. 그러면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네. 그때 왜 장미여관 출연 안 시켜줬어요? 왔는데도 모르고. 아,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말 솔직히 얘기했어요. 네, 왔을 때 그 CD의 커버 이미지를 보고 한 뭔가 다르다. 다르죠.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음악을 그때는 듣기 전이었잖아요. 듣기 전이죠. 딱 보자마자 들었었고 펑크인가? 와. 아니 그러면 음악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아니, 처음에 CD를 받았을 때. 들어볼 필요도 없다. 이거였나? 딱 받았을 때 펑크인가? 이런 느낌이었었고 봉숙이 같은 세련된 그런 음악을 하려고는 정말 상상도 못하고 일단 CD를 받았었고 받고 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진짜. 출연을 어떻게 할까? 네네. 언제 할까? 우리가 뭐 바로바로 네. 바로 이렇게 반영하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그쵸. 고민하던 찰나에 네. 탑밴드에 나간 걸 알게 된 거예요. 고민을 몇 달을 너무 오래 한 거지. 아, 좀 길긴 했어요. 길긴 했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뭐 여기 뭐 게스트로 오셨으니까 네. 지금 300회 특집을 맞았습니다.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죠. 첫 번째 녹화를 했을 때 시점이 저희 큰애를 임신했을 때 시점이에요. 와.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네. 올댓뮤직이 같이 커간다는 걸 이제 느끼니까 정말 자식 같은 느낌이 들죠. 올댓뮤직 300회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가장 짜릿했던 순간? 가장 짜릿했던 순간은 장미화 깠던 거? 첫 외부 공연 때 아. 스튜디오가 아니라 처음으로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아. 그때 출연했던 뮤지션이 이제 윤종신 씨와 네. 이현철 씨도 출연하셨었고 한림대 강당에서 네, 네. You know when she's all nice and 안녕하세요 영어로 Let's do it Mr. Gill Come on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만난 사람이 된다는 걸 첫날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이지 못해 제가 늘 얘기 들었던 전설이 된 코너 경춘선 뭐 음악회 그걸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오히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또 많은 팬들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같이 이렇게 좀 오게끔 할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네. 뮤지션이 올 때 그때 막 경춘선이 복선화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같이 올 수 있다 그런 팬들도 되게 좋아하고 뮤지션들한테도 되게 뜻깊은 추억이겠다 싶어서 경춘선 음악은 저희가 이제 경춘선이 머무는 역이 몇 개 있잖아요. 또 어떤 정해놓은 역, 태견역이었나요? 네. 거기서 타는 게 무대 등장이에요. 대박!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하던 너의 노래가 이젠 들리지가 않아 사실 노래 함께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널 생각해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와.